안녕하십니까. UP 영어입니다. 자, 금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개학이 연기되는 등 여러 가지 학습 공백이 발생해서 학부모 여러분들의 큰 우려와 걱정, 그리고 또 힘드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학습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사실은 스마트 학습이라든지 온라인 학습 이런데,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 학습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평상시에 스마트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스마트 학습을 할수 있는, 인터넷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태로 인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온라인 학습이나 스마트 학습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용을 할수 있게 되어서 그것들을 그동안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온라인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뭐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 학부모 여러분들 게 제가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학생들 관리라든지 숙제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중등부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나온 클래스룸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제가 과제를 부여하고 또 과제뿐만 아니라 제 동영상 강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뿌려주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고 또 과제 수행했는 것에 대한 결과를 시험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어떤 반에 처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1, 중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어떤 공지사항 같은 것들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에 공지를 띄우게 되면 학생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나 아니면 집에 있는 PC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수업 탭으로 들어가면 영역별로 제가 과제들을 부여하거나 학습 자료들을 주게 됩니다. 어휘, 문법, 읽기, 이외에 듣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클래스 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가 수업을 그동안 하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저 구글 클래스룸 서비스하고 접목을 해서 제가 과제를 이렇게 부여, 이건 과제를 부여한 것의 예입니다. 테스트 90점 이상 달성하세요. 그 다음에 혹시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여기 이제 숙제를 제출해야 될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시시때때로 한 번씩 클래스룸 들어가서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서 숙제 있는 거 확인했니?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 해라라고 요 정도만 좀 해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학생들이 암기 학습 Asia.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Politely.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습이 끝나면 리콜이라든지 스튜던트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카드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나중에 한번더 이렇게 하는 거네. 한번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휘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치고 제가 이제 제시한 90점이라는 것을 이제 완료하게 되면, 그러면 숙제 다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카드와 구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휘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시험도 이렇게 제가 수업한 것에 대해서 시험도 칠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구글 설문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챕터 이제
챕터 3 수업했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치게 되겠죠. 대충 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네요. 오케이. 학생들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고요. 나의 노력에 점수를 준다면 뭐 열심히 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이제 점수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게 되고 요 6점 중에 6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은 이런 식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제가 한 번씩 설문지 보내는 거 받아보신 경우에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과제도 제가 주게 되는데요. 읽기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구글 문서 서비스를 응용해서 뭐 문장 밑에 요 밑에다가 이제 해석을 쓰세요. 각각 영어 밑에 뭐 Children grow up so fast 뭐 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자 연습을 학생들이 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거의 뭐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 타자는 물론이고 뭐 영어 타자까지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을 기회 삼아서 학생들이 이런 컴퓨터 응용 능력도 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긍정적인, 뭐, 이렇게 힘들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지 희망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타자 같은 것이라든지 컴퓨터 응용하는 이런 능력들도 좀 배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이러이러해서 그래요. 뭐, 주어가 복수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도 쓰게 되고요. 각각 문장에 쭉 해석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소리내서 읽고 이제 학생들이 소리내서 읽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녹음해서 개인톡으로 보내달라.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저는 지금 선생님 모드이기 때문에 제출 버튼이 없는데 다 하고 나서 제출을 누르면 읽기 숙제는 이런 식으로 문서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읽기를 다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것이 읽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 풀이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정착시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동영상 수업을 만들 시간이 많이는 없었는데 최대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급을 이제 구글 클래스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동영상 수업을 완료하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댓글을 남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오케이 리더스뱅크 끊어읽기 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되어 있고 뭐 학생들이 크게 보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스뱅크 4-2 뮤직 음악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학생들의 수업 공백,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UP 영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걸로 뭐 부모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저희 UP 영어 학원이 뭐이 구미라는 소도시에 있는 뭐 소규모의 작은 학원이지만 거기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어느 도시, 서울 어디, 어디 내놔도 결코 실력이 떨어지거나 학습적인 마인드나 노력이나 이런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학원에 여러분들께서 보내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좀 받고 싶은 부분도 있겠죠, 솔직히. 그런 것들을 저의 노력과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각자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또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뭐 어머님들께서도 또 아버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거고 또 저도 선생으로서 저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어떤 공부 학습적인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